남북은 1월 30일 연락대표 협의를 통해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 전화 및 팩스 각각 한 대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22시 30분경 시험 통화를 거쳐 연결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남북은 09시부터 17시까지 연락 체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북측은 1월 30일 목요일 23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 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